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이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오라클 베를린, 자, 공부 중에 이제 2강입니다. 2강. 2강이 되고 오라클 베를린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와 같이 보조덱으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술사들의 어떤 적중률을 높여 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업에 실제로 종사하실 거면 이렇게 이 카드를 사용하면 좋다. 됩니다. 자, 우리는 좀 리얼합니다. 왜 리얼하냐? 오늘도 그 얘기했는데 막 상담을 해주는 막 간명지도 보내오고 상담도 막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리얼하게 이 바닥에 나와 있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나 이제 이 배워서 하실 분들은 이 바닥에 우리는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고객을 상담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실질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일도 고객을 상담하고 계속 하는 어떤 속에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거 어휘 자체 선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한테 어쨌든 명답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자 우리의 욕망이 있죠. 귀신같이 맞추고 싶다. 자, 그 욕망에 어쨌든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라클 베를린 카드는 지난번에 우리가 12번까지 공부가 진행을 했고요. 자, 오라클 베를린 카드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너무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 구구단 외듯이 단편적으로 외워서 이 카드는 사용하면 좋다가 되고, 그 오라클 베를린 카드는 행성 카드니, 자, 행성 카드가 되면서 4번에서 10번까지는 태양을 상징하게 되죠. 자, 거기에서 자, 아까 여기 우리가 몇 장의 카드가 지금 나와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붙임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어느 때 이루어질까요? 했을 때 이런 거를 붙임으로 했을 때 그리고 합격할까요? 했을 때도 단독으로 내가 자, 요런 거를 딱 뽑아서 만약에 요런 거 밑에도 자, 제안하는데 이거의 제안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 제안하는 거죠. 직업적인 제안, 만약에 직업적인 제안을 한다 합시다. 그랬을 때 이거는 명예를 담보로 하고 있다. 그 제안 괜찮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제안이 이게 만약에 이 고양이 카드가 있죠. 이 고양이 카드가 여기 붙게 되면 이 제안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다. 자, 그래서 약간 경계해야 될 어떤 제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카드는. 자, 그렇게 될 수 있고. 자, 요것도 끝나는데 이거는 잘못 끝내는 거죠. 요건 데스가. 자, 데스가 우리는 끝남을 의미하는 거지 그 안에서 좋다 나쁘다는 알 수 없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이 고양이 카드가 여기 붙게 되면 이게 끝내는 것에서 약간은 뭔가 안 좋은 의도가 여성의 안 좋은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우리는 또 베를린 카드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면서 또는 어떤 데는 한 곳으로 집약될 수도 있어요. 자, 집약될 수가 있고 또는 완전히 상반된 의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좋은 의미로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거 상반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의미. 그러면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또 안에 그 안에 있는 이러면 진짜 여자가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비밀을 가지고. 비밀 가지면서 이 바람 비밀이죠 바람. 고양이는 실제로 그게 많다고 했죠. 음란을 많이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 비밀 중에서도 여성의 어떤 음탕한 그런 비밀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 더 깊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다음에, 여자의 별은 여성의 영향력에 의한 어떤 걸로 보고, 자, 블루카드는 모든 것을, 블루카드는 나중에 나올 거고, 그래서 여자의 별은 여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별이고, 자, 4번은 뭡니까? 탄생이죠? 자, 탄생이고, 자, 지도니까 새로운 탄생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생일이나 탄생이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니버셜 웨이트의 에이스 카드
에이스 카드와 같은 거다. 에이스. 자, 그래서 이거는 시초고 탄생이고 지도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은 5번 카드는 월계수 간에다 월계수에다가 메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성공을 상징하고 거기에 보상까지. 자, 그래서 5번 카드에는 제가 금전운도 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력과 관계되면서는 더욱더 좋다. 그래서 성공하고 보상까지 받는다가 월계수관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좋다. 자, 그 다음에 피라미드하고 사다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카드는 사다리를 타고 피라미드를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 발전. 그래서 진보까지 연구 발전 진보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연구 더 해도 될까요? 이 부서를 가서 내가 괜찮을까요? 막 이런 질문을 했을 때 6번 카드가 나오게 되면 진보한다, 상승한다, 성공한다. 자, 그래서 발전한다의 의미가 있는 카드가 요게 6번 카드가 되죠. 자, 그래서 좋다. 있는 곳에서 더욱 상승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그런 면에서 더욱 좋은 카드다. 자, 그리고 7번 카드는 왕관이랑 홀이 두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명예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당선될까요? 이 학교에 갈 수 있을까요? 요런 거 했을 때 7번은 바로 그 학교 간다. 명예적인 것을 성취하기에 가장 좋은 카드가 7번 카드다. 자, 그래서 돈은 좀 해당이 안 되더라도 명예적인 것을 얻고자 할 때는 7번 카드가 제일 좋다.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카드는 친구입니다. 자, 이 꽃과 개라고 했죠. 꽃과 개. 이게 지금 좀 꽃이 이게 늘어진 것처럼 약간 이렇게 보이긴 볼테기가 늘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꽃과 개가 돼. 이게 코끼리처럼 보이긴 하죠. 이게 닥스훈트라고 해요. 닥스훈트. 자, 이렇게 다리 짧고 이렇게 달리는 거. 까만 거. 자, 그 개가 되죠. 그래서 꽃과 개가 정절을 상징하면서 꽃과 개가 모로 뭉친 사이다. 의리. 자, 그래서 이거는 부부 사이도 정절을 지키면서 오래 가기는 하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사람 믿어도 될까요? 이 친구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동업자 괜찮을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딱 딸려 나오면 믿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우정이나 충직을 상징하는 카드가 8번 카드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9번 카드는 나무 밑에 뭔가 집이 있고 그리고 튤립이 피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은 전원 생활입니다. 자, 전원 생활이고 휴식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전원 생활이고 휴식이고 그런 것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상징하게 되는데 우리가 쉴 때는 좋다. 그래서 쉴 때는 이번 여행 가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다는 거지. 그리고 쉬어도 될까요? 쉬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같이도 이번에 쉬면 되겠나 지금? 쉬면 안 되는데 지금 쉬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제일 안 좋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뭔가 장사해도 될까요? 이 카드가 나오면 장사가 빨리 정상화 안 된다. 그다음에 취업이 될까요? 쉬고 있다. 자, 그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질까도 쉬고 있다. 자, 그래서 쉬지 말아야 될 것들에 쉬면 되면 문제가 되고 건강의 질문에도 이 카드가 나오면 휴양을 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별로야. 그래서 쉬어야 될 곳에 뭐 여름 휴가 가면 어떨까요? 쉬면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 속에서는 하도 괜찮은데 쉬지 말아야 될 곳에 어쨌든 이 카드가 뜨게 되면 쉬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답답함, 정체 약간 그런 것을 빨리 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 9번 카드다. 그리 보시면 되고. 자, 10번은 하늘에서 뭔가를 막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선물이에요. 자, 왕관도 나오고 홀도 나오고 막 뭐가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선은 하늘에서 주는 선물을 상징하게 되고. 자, 하늘에서 주는 선물은 선물 상자도 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재능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재능은 우리가 재능을 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것을 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 해봐라. 네 재능이 있다. 가 되죠. 그래서
선물 상자, 우리 택배 상자 안 여는 거 많죠? 많이 오면. 그냥 처박아놓는 것도 있잖아요. 저도 한 그런 게 한 서너 개 정도 있더라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알아봐야 되니까 그 순간에는 궁금해서 시키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안 열어보는 것들 있죠. 그래서 선물 상자는 우리가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봐라, 발현시켜봐라, 노력해봐라 라는 의미가 재능하고 발견했다. 재능하고 선물에는 있게 된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소질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스타카드하고 17번 스타카드하고 이 카드가 딱 붙게 되면 진짜로 해봐야 되겠죠. 자, 두 개를 해봐야 되는 카드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선물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선물도 되고 자, 그래서 선물을 상징한다. 이 하늘에 떨어진 선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이거죠. 45번. 이건 딱 받는 거잖아요. 자, 왕관하고 이거를 받는 거죠. 이미 완성해서 내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5번의 카드 이름은 제가 완수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상담해 보면 어떨까요? 타로 해 보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진짜 지금 하면 된다. 지금 바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태양 카드가 4번에서 10번까지 해서 태양 카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달 카드가 17번까지가 되는데 자, 11번 고양이 카드는 배신 음모죠. 이름이 배신 음모가 되는데 고양이는 뭘 상징한다? 여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성의 어떤 음탕한 배신, 음모, 그리고 바람 피는 거, 불륜 이런 것까지 이 고양이 안에는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배신이나 시기나 질투나 음모나 이거를 다 상징하는데 그 안에 여성의 어떤 배신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것들이 이 카드 안에는 들어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뭡니까? 자, 새가 줄을 지어서 날아간다. 자,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출발을 의미하는 거죠. 출발.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이전한다.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한다까지 해서 새가 날아가는 거다. 자, 그거는 잘 돼서 간다. 자, 꼭 물어봅니다. 잘 돼서 떠나나요? 그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출발한다.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12번 카드 안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이 카드 이사나 이동이나 변동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 카드죠.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자, 달 카드의 세 번째는 어찌 보입니까? 자, 우선은 고양이가 여자였다면 남자는 이거는 자, 이 카드는 남자의 변덕 변심을 의미하게 된다. 남자의 변덕 변심. 남자가 나와서 뭔가 후 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의 말을 믿지 마라 라는 의미가 이 카드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 남자의 말을 믿지 마라. 이 카드 안에는 자, 그래서 자, 20쪽 한번 보세요. 20쪽. 20쪽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요 카드는 변심이나 절개 없음 또는 변덕스러움, 바람이죠. 변덕스러움 그리고 변하기 쉬운 성격을 의미하게 되고 자, 바람은 자, 바람의 상징성은 신의 사자. 자, 그리고 회오리 바람은 신의 존재. 자, 그리고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옮겨가는 것. 회오리 바람은 신의 존재. 자, 그리고 바람은 옮겨가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잡아두기 어려운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주로 남자친구가 약속을 안 지킬 때
그리고 자, 지키지 않을 약속.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행동. 자, 그리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언행.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이 싹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해버리는 거, 다른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감정이나 생각이 변하는 것. 자, 그리고 진실한 감정이 없고 가식적이며 불확실한 마음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어쨌든 지킬 수 없는 약속이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했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다시는 믿을 사장님의 약속도 믿으면 안 되고 그의 약속도 믿으면 안 되고 내 마음도 믿으면 안 되고 이상하게 어떤 상황이 자꾸만 변하는 것.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13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누구다? 남자. 남자의 지키지 않을 그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 1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변덕변심이죠. 변덕변심 13번은. 자, 그 다음 14번은 자, 14번 한번 보세요. 자, 14번은 부엉이가 있고 거기에 망원경이 있고 망원경 끝에 자, 육각의 별이 있고 그리고 포르투나 표시도 있고 육각의 별 표시도 있고 약간 부엉이가 자, 그래가지고 요 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망원경을 뭔가 쭉 펴가지고 뭔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게 다 되죠. 요약해 보면 디큐베 되어 있고 여기에 발견, 발명, 음모 따위의 발견, 간파, 발견물, 발명품, 자 행운을 발견하지만 감시나 탐정을 의미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는 찾아내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찾아내는 거는 우리가 뭘 찾아낸다. 여기에서 뭔가 좋은 걸 찾아낸다는 의미잖아. 그러면은 찾아내는 거는 여러 가지 거. 내 재능을 찾아낸다. 내가 좋아하는 긍정 부정이 이건 의미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자, 그러면 재능을 찾아내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다. 또는 관심 있는 대상을 발견하다. 또는 제가 저번에 또 말했죠. 바람 피는 걸 발견하다까지 해서 또 뭐 훔쳐가는 걸 발견하다. 안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됩니다. 이 카드는. 근데 그거를 덮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꼬르고서 꼭 쭉 지켜보고 있는 것이 이 카드가 되죠. 꼬르면서. 그래서 나의 재능도 쭉, 자, 긴 어떤 망원경만큼 나의 재능도 지켜보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타로를 배우고 있지만 이걸 내가 지금 해도 될란가 안 해도 될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금전도 저기 훔쳐가고 있는데 이러면서 바로 덮치는 것이야.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우리가 잘 지켜보다가 덮쳐야 되죠. 그걸 사실은 지켜볼 필요가 없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그것 또한.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발견이 정말로 옳은 것일까? 아니면 정말일까? 라는 걸 가지고 쭉 지켜보는 것이 이 카드의 어떤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견이나 발명을 의미하게 된다. 근데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로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이 카드의 의미다.
자, 그래서 우선은 찾아내다 발견하자. 자, 망원경. 자, 망원경은 확대시키는 성질은 지식의 증가를 의미한다. 자, 두 번째 올빼미는 먹이를 찾아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둠, 지혜에 마법과 관련이 있고. 자, 이 올빼미는 이름이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마법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올빼미는 이름이 미네르바인데 요게 아테네 여신의 새입니다. 올빼미가. 아테네 여신. 그래서 한때 올빼미가 유행한 적 있죠? 우리나라에 좋다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빼미를 안 좋다고 하죠. 밤에 돌아다니는 자이고 밥그릇을 차는 새라고 해서 이거는 서양과 동양이 완전히 극명하게 틀립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은 그래서 좋다고 하기도 하고 안 좋다고 얘기도 하고 어쨌든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올빼미는. 편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혜의 새이며 어둠과 죽음의 새이기에 자, 양면적인 가치가 있다. 올빼미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 어쨌든 발명, 발견도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짝사랑.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스토커 됩니다. 스토커도 된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에게 호의를 느낀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을 알게 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이나 배신을 알게 되다. 자, 만약에 직업적인 것을 묻는다면 이 카드로 직업적인 것을 묻는다면 건축가. 왜냐하면 뭔가 재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자, 건축가.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그 다음에 기술자. 과학자. 그리고 점성가. 자, 그리고 천문학자까지 해서. 자, 그래서 아시겠죠? 이게 발견하다의 의미의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발견하면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저거를 잡으려고 아시겠죠? 망원경. 누군가 지켜보고 있대. 이런 키워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카드가. 그리고 좀 지켜봐야 된다까지 해서 그런 카드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카드는 16번은 백카드죠. 이 카드는 키워드의 이름은 물입니다. 물, 물. 그래서 우리 에비앙 있죠? 프랑스 물. 그래서 이건 욱돼 있죠. 이 카드는. 그래서 물을 상징하게 되고 15번은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모든 것이라는 키워드가 이 안에 있어요. 해외에서 오는 모든 것. 자, 그리고 거기에 물이 출렁이고 있죠. 물이 출렁이는 것은 감정이 출렁이는 것. 뭔가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 출렁이죠. 자, 이 지금 이 윈디 이거 지금 이거 발 이거 변신 변등하고 같이 붙으면 작살이죠. 이 두 개 붙으면.
이 말을 배가적으로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자, 그걸 상징하게 되죠. 자, 거기에 만약 컵킹 같은 거 붙어 있으면은, 그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는 것 또한, 물을 의미하게 된다가 되고, 즉, 감정적인 것, 감정적이어서 믿을 수 없는 것, 해외에서 오는 것, 물과 관련된 것. 자, 그리고 이거는 저승과, 이승의 어떤 배가 뭔가 연결시키는 고리로도 보이죠. 그래서 현생과, 다른 생의 어떤 연결고리로도 배는 볼 수 있다. 자, 그리 보시면 돼요. 이 카드가, 배의 의미가. 자, 자,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물. 물은 여성성이고, 여성성. 자,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자, 그리고 물은 수동적이고, 천지 만물을 쓸어버리고, 부활시킬 수 있다. 자, 그리고 파도. 자, 파도가 상징하는 것은, 불변 또는 변화를 동시에 상징한다. 자, 그리고 배 있죠? 자, 배는 다리와 같은 상징성, 다리. 자, 그래서 15번 읽어보면, 물, 읍, 하천, 호수, 바다의 물, 워터, 물이고, 바다 여행이고, 감정이고, 해외 관련이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상징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해외 여행도 되고, 외국인, 해외와 관련 있는 것, 외국적인 것, 먼 곳에 있는 것, 먼 곳에서 오는 것, 그리고 해외와 생명의 거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약간은 해외에서 오는 것, 물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부정의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감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감정의 변화, 정신적인 변화. 자, 알맞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자,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 자, 그리고 의심하는 시기. 자, 그리고 물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감상적인 것을 경계해야 한다. 너무 감상적인 것을 경계해야 된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만약 이게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여행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여행 간다. 이렇게 되죠? 그럼 취업될까요? 하면 이 카드 나오면 취업되겠어요? 취업될까요? 안 되겠죠? 여행 가야 되고 해외 취업 가능하다 안 되겠죠? 해외 취업.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기다림과 숙고의 시기이다. 숙고. 자,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부정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카드죠. 이 카드는. 그래서 달이라는 의미 자체가 다 보면 조금 흔들림이 강한 카드죠. 그래서 꼭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6번. 자, 16번 카드는 의외로 보이는 카드라고 제가 우선 이 카드를 처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성의 있고 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 처음 보면.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저는 그냥 그림만 보고 사가지고는 영어 해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고 있을 때 이 성이 지금
뭔가 풀밭에 풀에 풀은 몇 개 밑에 나 있고 이 성이 있고 이게 달을 떠 있는데 성 같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의미 생각할 수 있겠죠. 성은 여기서 보는 성은 우리가 말하는 엄마의 품 안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은 그래서 내가 따뜻하게 머물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따뜻하게 머물 공간 또는 편안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이 성 카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집에 이사 가면 어떨까요? 좋다. 그것이 편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 카드는 자, 이 집 그거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집에 이사 가서 편안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카드 딱 떠주면 무조건 편안합니다. 왜? 터신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은. 터신도 데빌 같은 터신 말고, 데빌 터신은, 데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데빌 터신은 안 좋은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 성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머무는 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번 카드는 터신이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터신이 있는 어떤 카드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쨌든 보호되는 공간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편안한 공간을 다 의미하는 것이 이 성 카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금 더 의외의 키워드가 하나 있댔죠 뭐라 했죠 제가 임신 카드죠 이 카드가 임신 카드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이걸 듣고 왜 임신 카드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요 빨간 거. 요 빨간 게 요 빨간 게 지금 창문이 빨갛잖아요. 자, 창문이 빨간 게 무슨 뜻이냐면 안에 몸이 따뜻해서 그 안에가 따끈따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임신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신이 가능하고 엄마의 보호받는 공간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임신 카드다. 그래서 여황제 카드에 이 카드가 딱 달려놓은 바로 임신이겠죠. 그래서 의외의 키워드인 임신이라는 키워드가 이 안에 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따뜻한 공간이다, 임신이다, 편안하다, 주택으로 좋다. 그걸 제외하고는 그 뒤에는 이게 썩 안 좋은 카드입니다. 왜? 집에서 안 나온단 말이지. 은둔의 의미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솔로들이 연애할까요? 하면 이게 안 나온다. 연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다. 이 말이라.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 집 안에서 안 나온다. 지지가 안 된다. 집에 하는 일은 된다.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카드하고 똑같이 뭔가 사회적인 활동성에 대해서 나오는 카드는 이게, 조금 그런 것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카드는 움직여야, 카드는 분주해야, 긍정의 의미가 많이 포함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카드는 그런 어떤 분주함의 의미보다는 대표님 분주함의 의미보다는 분주함의 의미보다는 다른 어떤 편안함의 의미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있는 걸 편안하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성을 상징하죠. 성을 상징하면서 가정이나 도시의 어떤 수호신, 그리고 집이나 주거, 캐슬, 주거, 집, 거주, 세습, 재산을 의미하게 되고, 자, 성이란, 자, 성을 적으세요. 성. 성은 보호, 그리고 식량의 공급이라는 여성적인 상징성이 강하다. 자, 그리고 힘과 권력의 상징. 그리고 탑은 남성성의 의미다. 자, 그래서 성은 여성의 자궁, 자궁이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 자궁이 따뜻해야 임신이 잘 된다. 자, 그리고 새어 나오는 빛은 따뜻함을 상징한다. 자, 그래서 모든 가정을 자 집이나 가정의 따뜻함이나 안정적인 집안이나 집이나 가정의 따뜻함,
안정적인 집안. 자, 그리고 가족의 편안함. 자,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라. 자, 그래서 자, 결혼 가능할까요? 하면 이 카드 어떻습니까? 결혼 되겠죠. 그래서 고를 때는 됩니다. 그래서 집과 관련된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가족과 집의 중요성도 되고, 자, 그다음에 솔로는 연애 안 된다. 자, 그리고 재택근무고. 재택근무를 상징하고, 일이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 일이 없다. 자, 재택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기 때문에, 일이 중단됐을 때는, 무직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자,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성은 이제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성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달의 마지막 카드. 이 카드도 처음 봤을 때 진짜 카드 좀 이상하게 생겼네 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7번 카드가 되는데, 자, 위에 있는 새가 제가 뭘 했습니까? 독수리. 독수리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게 독수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 처음 봤을 때 누가 나쁜 놈이고 이렇게 얹었거든요. 네.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두꺼비가 나쁘죠? 처음 봤을 때 도깨비가 나쁜 것처럼, 이거 독수리가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얘가 불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100%. 나는, 뭐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독수리가 진짜 나쁘네. 얘를 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카드는, 이 독수리는 누구의 새입니까? 제우스의 새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독수리가 여기도 나옵니다. 왕관선 독수리. 그러니까 독수리가 후원자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 독수리가 여기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독수리는 제우스의 새를 의미하면서 긍정의 의미로 보고, 거기에서 약간 해결사,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새,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카드는 볼 수 있고, 자, 거기에 두꺼비는 끈적끈적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어둡고 침침하고, 거기다가 더럽고, 자,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두꺼비를 뭐로 본다? 질병의 의미로 본다. 그래서 이 카드는 그냥 질병 카드입니다. 아플까요? 했을 때 이 카드 딸려 나오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무조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그래서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건강을 얘가 잡아주는, 독수리가 잡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의사와 치료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치료법의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된다. 독수리가 이 질병을 물리칠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독수리가. 그래서 의사와 치료법을 의미하는 카드가 이 카드다. 그래서 질병도 의미하게 되고, 자,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카드가 이 카드다. 그래서 아플까요? 자, 건강 괜찮을까요? 이 카드면 아픕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독수리가 같이 떴기 때문에 해결도 가능하다. 선생님 믿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 자, 그 다음에 왕족과 신들의 연결. 자, 그리고 발톱으로 어쨌든 요걸 잡는 거죠. 두꺼비를 잡는 거죠. 잡는 것은 독수리의 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 자, 두꺼비는 불쌍합니다.
두꺼비는, 자, 우리는 돈이라고 좋아하는데, 그죠? 두꺼비는 습한 곳에 달의 동물이다. 자, 그래서 두꺼비는 악마, 사탄, 자, 그 다음에 마녀의 심부름꾼을 의미한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뭔가, 자, 우선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질병을 의미하게 되고, 자, 위염과 전염병을 상징하게 되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카드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프다. 자, 그리고 문제와 갈등의 복잡한 상황.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자, 그리고 어쨌든 건강이 나빠진다. 그래서 조심하고 재정비해야 할 시기. 자, 그리고 숨겨진 병으로 인한 도덕적, 육체적 우울한 상태에 대한 경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선은 이 카드는 아픈 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픈 카드인데 거기에서 독수리가 나왔기 때문에 치료법, 해결법도 같이 등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성의 어떤 카드가 17번 카드까지, 아니 그 달 카드 11번에서 17번까지 해서 달 카드가 요까지죠. 그래서 요까지 달 카드를 정리. 달의 첫 번째 카드 이름은 변덕 변심. 두 번째는 출발이죠. 출발 이동. 자, 세 번째는 변덕 변심. 자, 그리고 이거는 14번은 발견이나 발각. 자, 그리고 15번은 물. 물, 해외. 해외나 물이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 수호신. 응? 수호신. 수호신 돼 있어요? 16번은 뭡니까? 집. 집. 아니, 임신은 아니고. 자, 여기 보면, 자, 어디 나와 있냐면, 자, 우리 6쪽 한번 보세요. 16번 보면 성하고, 6쪽에 보면 단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쪽에. 자, 11번의 배신, 12번의 출발, 13번의 변덕, 14번의 발견, 15번의 물, 자, 16번의 성하고 가정, 그 다음에 17번의 질병. 아시겠죠? 여기가 하나의 의의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그대로 해서, 17번까지, 자,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 수성카드로 들어갑시다. 예.